일단은 다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 몸에 걸치는 뭔가는 다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옷도 다 로봇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봇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큰 부가 생기겠죠. 이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로봇이라는 어떤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이 로봇이라는 게 태동이 된 거는 꿈과 희망이거든요. 한 90년대부터는 대학교 연구실의 단골 주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뭔가 침체기가 한번 왔었다가 지금 다시 부흥기가 온 건데 지금의 부흥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 이런 것도 아니고 대학교 연구실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 주제의 붐이 일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로봇의 산업이 과연 클 거냐 말 거냐 이게 진짜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기술이 발전 단계에 도달한 거죠. 근데 지금 로봇은 전문가들의 일을 많이 바꾸고 있는 단계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 개인의 일상을 바꾸기에는 약간 전 단계긴 하고요. 딱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웨어러블 로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아닌데 사람의 몸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박사할 때도 부전공은 의공학 했고요. 사람하고 이제 로봇하고 이렇게 서로 다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미 그 공부를 시작하고 어느 분야로 가야 될 거냐를 막 고민할 때는 이미 휴머노이드는 막 쟁쟁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은 어떨까? 뭐 이런 호기심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학원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막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막 스터디도 하고 할 때, 야, 이 분야 정말 유망하다, 괜찮다라는 거가 이제 그때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네요. 네. 일단 웨어러블 로봇은 따뜻합니다. 모터에 열이 올라서 네, 따뜻합니다. 네, 전혀 차갑지 않고요. 뭐 감성적으로도 따뜻하고요. 그 장애인분들도 로봇을 처음 입을 때는 어쨌든 굉장히 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진짜 두려움이 많이 앞서서 그렇게 막 감동을 쥐어짜낼 생각도 안 하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실제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하시면 일어서 있는 게 꿈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딱 일어서 있는 게 너무 어색하세요. 이게 진짜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갑자기 짜잔하고 팍 감동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서서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만 이제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다 완성되고 나서 그 개인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회고를 해보면 그때 가슴이 벅찬 거죠. 미션이 6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 마비 장애인이 로봇을 입고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징검다리도 건너고 그런 미션들을 이제 하나하나 수행하는 그런 대회였고요. 16년도 대회에 저희가 갔는데 전혀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았고요. 되게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리허설 할 때부터 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리허설 딱 하고 저희가 막 미션 다 클리어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못 믿으시겠지만 미션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거를 한 70m 가까이 되는 거리를 10분 안에 걸어가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3등한 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나 어쨌든 1등을 못했으니 화나잖아요. 그래서 아씨 왜안 됐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 입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거를 너무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로봇 입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걷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로봇 입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다 앉아 계시잖아요. 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 섰다 하는 거 정도. 이거를 저희가 고려를 안 했어가지고, 야, 이 다음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무조건 가만히 서 있기 편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동기 모듈부터 시작해서 회로에 뭐에 다 이거 다 저희가 만든 거라서, 아, 뭐 굉장히 자부하는 기술들 투성인데요. 그 중에 또 뭐 유난히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 달라서 이제 좀 걷다 보면 로봇이 또 사람한테 학습해서 걸음걸이를 또 맞춰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존하는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로봇 중에는 제일 빠른 속도, 보행 속도가 구현이 됐고, 미션도 제일 빨리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금메달 땄고 그랬습니다. 작년 2월에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법 발효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국내 1등 물류 기업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같이 이제 솔루션을 좀 찾자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그때 그 제가 갖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거를 이제 제품화를 완료를 했고요. 사실 그거는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로봇의 뭐 정의상 그러니까 모터나 그런 구동기가 들어가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물류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뭐는 오래 쓰셔야 되고 뭐 배터리 충전하고 이럴 여유가 안 돼서 그거는 진짜 그냥 무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웨어러블 슈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도래할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류 현장에서 쓰는 웨어러블 슈트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현장부터 뭐 축산업,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재활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슈트 또는 로봇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고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뭔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영역은 다 웨어러블 로봇에 뭐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 몸에 걸치는 뭔가는 다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옷도 다 로봇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사실 1년에 버려지는 옷이 전 세계적으로 새 옷을 만든 다음에 3분의 1은 매장에서 한 번도 팔리지도 못하고 바로 폐기 처분 당하거든요. 거의 제주도만한 산이 하나씩 계속 매년 생긴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옷을 입지 맙시다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너무 뭐 지금 미래적인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얇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천 재질 이런 기술도 어느 정도는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능동적인 구동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힘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도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기술들 조합해서 옷을 만들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옷을 따로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온도 조절하면 되니까 패션도 그냥 디스플레이 가지고 다른 패턴을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그 정말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별로 발전시키지 못한 의류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명히 열릴 것 같거든요. 일단 규제 자체가 아주 큰 발목을 잡은 거는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큰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선의를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뭔가 자기네 뭔가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쟤네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시선이 정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뭐 저희도 이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관련된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정부에서 틀어 막으려고 하죠. 지금. 왜냐? 데이터를 기업들이 가져가면 쟤네 분명히 뭔가 나쁜 짓 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 무조건 막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기업이 하려고 하는 일에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어떤 피해를 보거나 한 건 전혀 아닌데요.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오히려 규제는 아닌데 뭔가 문화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몸을 이제 웅크리게 만들죠. 실제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냥 마냥 겁내하는 거는 훨씬 더 액티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로봇들이거든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AI가 바라보는 시뮬레이션의 세상과 물리적인 그 로봇이 바라보는 그 동력학, 실제적인 그 물리 시스템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AI가 생각한 대로 이 로봇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어가지고요. 저는 인간의 피드백 작용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믿는 사람이어서요. AI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한다 그러면 뭐 그거에 반대하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분명히 그 정도의 피드백 작용을 할 수 있는 지적 존재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의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어갈 거냐. 뭐 당연히 힘든 일은 점차 안 하려고 하겠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잘 할 만한 게 많아요. 제가 봐도 아 저것도 분명히 조만간 없어지겠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오래전부터 봐도 이게 사람들이 먼저 버리지 않는 이상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버려질 일은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봇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 큰 부가 생기겠죠.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그럼 이쪽에는 부가 집중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의 격차가 좀 생기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챕터 2인데 부의 집중이 생긴 그 다음의 세상은 어떤 것일 거냐. 정말 부를 많이 쌓은 사람이 진짜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베풀 거냐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기술과 부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인정을 하고 아 저기는 이러이러이러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저 집단은 부를 많이 축적해도 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래야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관념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념인 거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미.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눈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뭐 시력 저하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난시가 왔다, 근시가 왔다 이거 가지고 제가 직장에 잘리고 뭐 영화 볼 거를 못 보고 여행 갈 걸 못 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완벽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안경 끼면 되고 요즘은 그냥 안경 끼는 게 아니라 예쁘고 싶으면 막 컬러렌즈 끼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 발전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력 저하 장애인이란 말은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웨어러블 로봇의 갈 방향도 그렇게 약간 뭐 근육이 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노인성 뭐 근감소증 이런 게 굉장히 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로봇 입으면 되지 뭐 라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생각이 오는 세상이 열려야 그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고 막 직장을 잃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 웨어러블 로봇에 갈 방향, 뭐 비전은 그쪽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장애란 단어를 사전에서 없애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